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Going for a coffee, 커피 마시러 가기죠. 커피 마시러 가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거나 또는 외국에 잠깐 다녀오거나 살거나 하더라도 요즘은 누구나 가서 커피를 갖다 주문해서 마셔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커피를 주문해서 마시는가 하는 그 다이얼로그를 함께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커피 믹스라고 그래서 다방 커피라고 그러죠. 그거 그냥 타서 먹으면 간단한, 지금도 장년층들은 그걸 선호하죠. 그러나 요즘에 그런 카페에는 아주 다양한 그런 커피들, 커피 말고 또는 티, 다른 음료, 심지어는 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케이크 같은 것도 팔기 때문에 가서 커피를 주문해서 마신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해도 이 메뉴에 보면은 뭐, 모를 이름들이 잔뜩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익숙하지만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외국에 가서 이런 커피를 주문할 때 어떤 용어들을 써서 어떻게 주문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살펴볼 텐데 이걸 좀잘 익혀 두시면은 외국에 나가실 때도 또는 외국에 사실 때도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선 그 커피를 주문하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쭉 하니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인지, 또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단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Blend. 따라서 해 보십시오. Blend. Brew. Brew. 앞에는 L 발음이고, 블렌드는, 브루는 R 발음이죠. L과 R은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L은 혀를 갖다가 입 천장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블렌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R은 우라 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죠. 브루 이렇게 브루. 그 다음에 다크. 다크는 뭐잘 아시는 말이죠. 뭐 진하다, 어둡다, 뭐 그런 얘기죠. 다크. 그 다음에 디카페이네이티드. 카페인이라는 말 들어봤죠? 카페이네이티드, 디카페이네이티드. 그러니까 카페인을 갖다가 카페이네이티드하고 또 디카페이네이티드도 한 겁니다. 허벌. 허브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허벌. 허브가 관련 있는 겁니다. In a rush. Mild. Mind도 우리 마음 같은 걸 마인드라고 그러죠. 또는 어떤 마음을 쓰다. 어떤 경우는 염려하다, 걱정하다 이런 것까지를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스페셜티, 특별 제품, 스페셜한 특별한 스페셜티는 어떤 커피점에 자기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기들 상점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제품을 갖다가 스페셜티라고 합니다. 스위트너. 스위트너. 스위트는 잘 아시죠? 달콤한. 스위튼 하면은 동사가 돼서 달콤하게 하다고. 스위트너는 달콤하게 하는 것. 달콤하게 하는 것.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감미료라고 그러죠? 감미료. 스위트너. 감미료. 자, 이 중에 뭐, 다크랄지, 마일드 마인드. 허벌 이런 것들은 좀 들어봤는데 나머지 건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영어로 한번 조금 설명을 해보고 이제 영영사전 보면은 이 단어들을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겠죠. 설명을 해보고 이것들이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고 여기에 어떤 단어에 해당되는지를 갖다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made with herb. 허브로 만드는 거. 허브로 만드는 거. 그 아까 나왔었죠? 허벌이라고. 허벌. 왜냐면 허벌 티.
녹차랄지, 그 다음에 카모마일이랄지, 뭐 여러 가지 허벌티가 굉장히 많죠. 식물성 티. 그 다음에 something that adds sweetness, such as sugar or honey. sugar or honey. 설탕이나 꿀처럼 집어넣으면은 sweetness, 달콤하게 되는 것. 달콤함을 더 추가해 주는 거. 그러니까 달콤함을 추가해 주는 걸 갖다가 우리가 감미료라고 그랬죠? 감미료. 감미료는 아까 sweet 나왔었죠? sweet, sweet나 감미료, 감미료. 그 다음에 strong, strong은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실 때는 그 커피가 strong하다는 것은 요즘 이제 내린 커피랄지 또는 커피의 그 종류가 하도 많아서 어떤 사람은 좀 커피를 옅게 마시는 걸 원하고 어떤 사람은 보통 마시는 걸 원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진하게 마시는 거죠. 맛뿐만 아니라 향도 그렇습니다. 향이 얕고 보통이고 향이 진하고 이게 향과 맛이 달라지는 것은 그 커피 빈, 커피 콩을 갖다 볶을 때 조금 살짝 볶으면은 부드럽게 되고 좀 더 볶으면은 보통이 되고 이제 좀 많이 볶으면 새카매가지고 그 진한 그런 맛이 나오죠. 그래서 진한 맛을 갖다 strong이라고 합니다. strong, 진한 맛. 진한 것을 영어로 우리가 dark라고 그러죠. dark. 어둡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한, 맛이 진하다, 맛이 강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without caffeine, caffeine, 카페인이, 커피를 마시는 주요 원인은 카페인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카페인 말고 다른 것들이 많이 같이 들어가서 섞여서 블렌드가 돼가지고 섞여 있어서 그 카페인 말고 다른 것만 가지고도 그 커피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디카페인이라고 그러죠. 카페인을 제거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카페인이 없는 그런 커피를 마시는 게 있어요. 그게 without caffeine. 그게 아까 나온 decaffeinated. 카페인은 카페인이고요. 디카페인은 카페인을 D는 제거하다고 말입니다. 제거한 카페인을 뺀 네이티드는 카페인을 빼는 그런 동사죠. 카페인이 제거된 또는 이제 형용사로 카페인이 제거된 그걸 갖다 디카프 without caffein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to be bothered by는 뭐한테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이죠. 이제 그 커피 마시러 가서 뭐 괴로움을 받는 것은 별로 없죠. 아마 좀 신경 쓰고 마음이 쓰인다고 그러면은 우선 제일 먼저 좀 괜찮은 커피점에 가면 막 줄을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줄을 스타벅스 1호점 같은 데 가 보니까 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 줄을 서 있으면 좀 짜증 나고 좀 신경이 쓰죠. 마인드. 아까 마인드 얘기했죠.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고 이런 것을 갖다가 to be bothered by 마인드라고 그러는데 또는 어떤 줄을 쓰고 가서 딱하니 도착했는데 무엇을 주문할지를 몰라서 이제 신경이 쓰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문했는데 이제 또 한참 시간이 걸리는 경우 내가 지금 바빠 죽었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이제 자기가 신경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의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ixture. 요즘 커피는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냥 내린 커피, 그냥 순수한 그런 커피도 있지만 거기에 많은 걸 섞여 있죠. 그래서 카페라떼에는 커피에다가 뭐 밀크나 크림을 이렇게 섞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flavor. 여러 가지 향을 갖다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향을 많이 넣어가지고 뭐 초콜릿을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커피가 아주 다양한 그런 커피가 있는데 그렇게 커피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걸 이제 영어로는 그걸 블렌드라고 합니다. 블렌드. 블렌드는 이제 섞여 있다고 말이죠. 블렌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일드 블렌드면 맛이 연한 그런 커피 그 말이고요. 마일드 블렌드. 그다음에 다크 블렌드. 아까 스트롱 블렌드 있었죠? 그런 것은 아주 진한 제품. 그러니까 블렌드는 섞인 그 제품을 갖다가 블렌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블렌드가 있었죠? 블렌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섞여서 만들어놓은 제품을 갖다가 블렌드라고 이렇게 합니다. Not strong.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진한 커피 안 좋아하죠? 아주 그냥 물처럼 아주 조금만 커피 향만 좀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드럽게 부드러운 글자로 mild라고 그러죠. mild, mild 이렇게 여튼 그렇게 not strong 강하지 않은 진하지 않은 그 말이고요. hurry, hurry는 알죠? 서두르다 그 말이죠. hurry, hurry, hurry up, hurry up 서둘러를 hurry up 그럽니다. hurry up in a hurry 지금 서두르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 뭐냐 바쁘다 그 말입니다. in a hurry 그걸 hurry를 다른 말로 rush라고 합니다. rush는 돌격한다 그 말이죠. 지금 내가 돌격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다. 바쁘다. 그래서 I'm in a rush. I'm in a hurry. 예, 그럼 나는 지금 바쁩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주세요. 뭐 이렇게 in a hurry, in a hurry, in a rush라는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to make a beverage by boiling or steeping. Beverage는 beverage입니다. Beverage. 이것은 음료, 마시는 음료를 beverage라고 그래요. To make a beverage. 음료를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By boiling. 끓이거나 steeping. Steeping은 우린다고 그러죠. 티백 같은 걸 집어넣고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차가 우러나오죠. 그걸 갖다 steeping이라고 합니다. 끓이거나 이렇게 우려서 음료를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러나? 그걸 갖다가 brew, 예를 들어서 커피를 끓인다는 것을 brew 커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something that is better than average. average는 평균이죠. 보편적인 거. better than 그 보편적인 것보다 더 좋은 것. something 좋은 그것. 그러니까 어떤 카페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자기들을 스페셜티라고 딱 하니 써놓고 오늘 특별한 제품 그러니까 오늘의 스페셜티 today specialty of the day 오늘의 그런 자기들이 특별히 강조하고 중점적으로 파는 그런 제품 그걸 스페셜티라고 합니다. 스페셜티는 예를 들어서 좀 고급 제품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카페에서 오늘은 이것을 좀 많이 팔아야 되겠다. 어떤 그날 날짜가 어떤 날짜인가 또는 뭐 날씨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것이 잘 나가겠다 그러면은 그걸 스페셜티를 정해서 그걸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이 커피 주문할 때 쓰이는데 이 다이얼로그를 보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이얼로그는 지금 커스터머가 바리스타는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만들어서 제공해요. 원래는 바리스타가 커피 이런 향이랄지 맛을 보고 해서 커피를 감별하는 그런 것도 바리스타라고 그러지만 요즘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커피를 만들어주니까 커피 만들어주는 그 점원을 갖다가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바리스타. 고객이 이제 들어오죠. 들어오면은 우선 뭐 주문을 할까 합니까? 주문을 하거나 또는 긴 줄에 서서 next please 다음 손님 하면은 자기가 가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가 자주 다니는 그런 커피점 같으면은 자기가 늘상 마시는 게 있으니까 바로 주문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낯선 데 가면은 이제 뭘 보고 메뉴를 쭉 하니 우선 술도 봐야 되죠. 메뉴를 훑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를 다 결정한 다음에 이제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자기가 먹을 걸 아는 그런 사람 같아요. Can I have a large coffee, please? 그러니까 뭘 갖다 자기가 먹고 싶으면 Can I have 뭐뭐 브라브라 하면 됩니다. Can I have a coffee? Can I have a coffee? 커피 주시겠습니까? 이 말이죠. Please는 좀 겸손하게 하는 얘기죠. Can I have a large coffee? 이렇게 해도 됩니다. 커피 큰 거 하나 주세요. 커피 큰 거 하나 이렇게. 커피 큰 거 하나 뭐 이렇게 please 커피 큰 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an I have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걸 자기가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Can I have a large coffee? 커피 자기는 조그마한 거 먹고 싶으면은 can I have a small coffee? 어떤 경우는 small하고 large하고 medium 중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can I have a medium coffee? Can I have a medium coffe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sure,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아요 하고 이제 답변하는 것이고 Would you like our mild, medium or dark blend? 그럼 이제 커피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종류가 있을 경우에는 한 가지만 있을 경우에는 그냥 그것만 주지만은 그렇게 한 가지만 있는 커피점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 그 커피의 진한 정도가 마일드, 순한 거, 미디엄, 중간 거, 다크, 진한 거. 자, 순한 거, 진한 거, 보통 거, 진한 것,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어떤 걸, 그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옅은 것, 그 다음에, 중간 것, 그 다음에, 강한 것, 그것도 어떤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이 다른 질문을 하죠. 이제, Do you have any flavored coffee? 그 강한 건 됐고, Do you have any flavored coffee? Flavor는 향이 나다 그 말이죠. Flavored coffee? 어떤 향을 첨가한 커피는 없습니까? 아, 요즘 이제 커피에다가 여러 향을 넣습니다. 우리나라 한참 유행했던 게 헤이즐넛, 그죠? 개금이라는 건 헤이즐넛 그 냄새가 납니다. 헤이즐넛도 넣고, 어떤 사람은 초콜릿도 넣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는 어떤 사람은 커피에다가 버섯을 집어넣고 끓여가지고 그것을 식사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에 별의별 걸 다 넣는데, 이건 flavor, 향을 내기 위해서 넣은 커피, 향커피, 향커피를 가지고 계십니까? 향커피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아 잘 됐다. Our coffee of the day is vanilla hazelnut. 아 오늘의 커피는 그 지금 커피숍에서 오늘 중점적으로 팔려고 준비한 그런 커피입니다. 우리들의 오늘의 커피가 vanilla hazelnut입니다. That sounds good. 아 좋네요. 그게 듣기 좋다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아 좋습니다. 아 좋네요. Is it decaffeinated? 그런데 그 바닐라 헤이즐넛이 decaffeinated. 우리가 그걸 줄여서 간다 이네. decaf라고 그러죠. decaf. 그건 우리나라도 디카프라고 요즘은 뭐 되게 디카프라고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건가요? 카페인을 제거한 건가요? No, I'm afraid not. 아, 예,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 말이죠. 안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데요. Do you want decaf? 그 디카프를 원하십니까? 이거 그렇지 않은데 이건 카페인이 들어있는 건데 그런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yes please 네 그렇습니다. 만약 아닐 경우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배운 적이 있죠? no 혹은 no please라고 했습니다. no thanks 그러죠? no thanks yes please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면서 시계를 한번 보고 그러겠죠. 아, it's getting late. 아, 늦어지네. 왜냐면, 뭐, 커피를 주문하면 그냥 집어서 주는 게 아니라 또 그걸 갖다가, 커피를 갖다가 내리거나 끓이거나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주니까요. 어떤 경우는 몇 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늦어지네. It's getting late. 늦어지네. 이 사람은 어떤 다른 약속이 있는 사람이죠. 늦어지네 그러니까 이제 바리스타가 듣고 늦어진다고 그러니까 no problem 걱정 마세요 no problem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걱정 마세요. 왜 그러냐면 I'll have to brew a new pot 새로운 포트에다가 지금 커피를 끓여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커피 포트에다 커피를 끓일 건데 it'll take a few minutes 근데 몇 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뭐 지금 시간 됐다고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죠. No problem 걱정 마세요. 지금 새로 커피를 끓이는데 그래 몇 분이면 됩니다. I'll have to brew a new pot. It'll take a few minutes. It'll take just a few minutes. 그저 몇 분. Just a few minutes. Do you mind waiting? Do you mind? Do you mind? 뭘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Do you mind waiting? 기다리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기다리시겠습니까? Do you mind waiting? Would you mind waiting for a second, for a moment? Would you mind for a while? 이렇게 잠깐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Do you have any decaffeinated tea? 차 커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차는 그냥 갖다 우려 먹으면 되니까 차는 만드는 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카페인이 없는 그런 차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마시고 싶어서 그런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yes, yeah. We have lots of herbal tea. 허블티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열 겁니다. 예를 들어서 we have lemon ginger, orange ginger, or chamomile. ginger는 생강차죠. lemon이 들어간 생강차, lemon ginger, orange가 들어간 생강차, orange ginger, or chamomile. chamomile은 chamomile이죠. 이런 것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것을 이제 부른 거겠죠. 그러니까 great. 잘 됐네요. great. 잘 됐네요. I'll take a lemon ginger tea. 레몬 생강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레몬 생강차 드리겠습니다. I'll take a lemon ginger tea. Large please. 큰 걸로 주세요. 큰 걸로 주세요. 레몬 tea도 이제 작은 컵, 중간 컵, 큰 컵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큰 거 한 잔 주세요. Sure. 좋습니다. Is that for here? Or to go. 이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Is that for here or to go? 그 사람들이 꼭 음식을 갖다 시키면은 꼭 물어보는 건데, 왜냐면은 이런 커피랄지 또는 패스트푸드랄지 하는 것은 거기서 먹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테이크아웃 한다고 그러죠. 포장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Is for here?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매장에서 드시겠습니까? Or to go? 가지고 나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나가면 포장해 주는 거죠?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포장할까요?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Take out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to go. 가져가겠습니다. 그건 이제 한국말로는 포장해 주세요. 그러죠? 포장해 주세요. 가져가겠습니다. And I'd like some honey. 그런데 나 꿀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I'd like some honey. If you have some, 당신이 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전 꿀을 좀 원한다 그 말이죠. 꿀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And I like some honey. If you have some, 그 집에 없으면은 뭐 자기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꿀이 있다고 그러면은 조금 주세요. 꿀이 있다고 그러면은 조금 주세요. 하는 것을 갖다가 And I'd like some honey. If you have some.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바리스타가 The milk and sweeteners are on the table behind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기 가면은 이런 커피점에 가면 우유랄지 크림이랄지 시럽이랄지 설탕이랄지 또 인공감미료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그걸 셀프로 하죠. 자기가 필요한 대로 가서 넣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밀크하고 그 스위트너 그런 감미료 여기는 허니가 감미료 중에 하나니까 on the table behind you 당신 뒤에 있는 탁자에 있습니다. 그래 가서 필요한 대로 가서 넣어서 드십시오 하는 얘기죠. 그럼 이 다이얼로그가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걸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몇 번이고 읽고 반복하고 외우고 해가지고 입에 완전히 붙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얘기가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here to go 하면 to go 그러던지 here 하든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연습도 하지만은 수업을 다 들으신 다음에 혼자 연습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 같이 공부하면은 특히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역할을 나눠서 한 번은 자기가 바리스타가 돼서 한 번은 자기가 커스터머가 돼서 역할을 나눠서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커스터머가 될 테니까 여러분은 바리스타가 돼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Next please. 다음 손님, 그럴, next please. 그럽니다. 다음 손님, next please.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Can I have a large coffee please? Can I have a large coffee pleas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바리스타는? 네. Sure, would you like our mild, medium or dark blend?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Do you have any flavored coffee? 아, oh, that sounds good. Is it decaffeinated? Decaffeinated? 발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음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되게 뭐라냐면 Is it decaf? 그럽니다. Decaf. Is it decaf? 예스 플리즈. 어, it's getting late. 'Do you have any decaffeinated tea?' 아, great. I'll take a lemon ginger tea. Large, please. 'To go. And I'd like some honey, if you have some. 'On the table behind you' 라고 하셨죠? 네. 그럼 이제 역할을 바꿔서 제가 바리스타를 할 테니까 여러분 이제 커스터머가 돼가지고 한번 주문을 해보십시오. 자, 커스터머 시작. Sure, would you like our mild, medium or dark blend? Our coffee of the day is vanilla hazelnut. No, I'm afraid not. Do you want decaf? No problem. I'll have to brew a new pot. It'll take a few minutes. Do you mind waiting? Yes, we have lots of herbal teas. We have lemon ginger, orange ginger, or chamomile. Sure. Is that for here or to go? The milk and sweeteners are on the table behind you.네, 지금 한번 연습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누구고 짝을 이루어서 공부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내용을 보고 하고 다음에는 힐끗 보고 하고 그 다음에는 눈을 감고 하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이 대화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는 이와 똑같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스피킹 프랙티스를 할 텐데 거기에 보면은 이것을 똑같은 말을 비슷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익혀서 그 상황에서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피킹 하는 것을 조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문단별로 나눠가지고요. 제일 첫째 건 Can I have a large coffee please? 처음에 주문하는 거죠. Can I have blah blah. Can I have a large coffee? Small coffee? Can I have a tea? 뭐, please는 그냥 붙이는 거고요. 이건 뭔 얘기냐면 I'd like a coffee please. 나는 커피를 하겠습니다. 나는 커피를 뭐 I'd like. I would like 커피를
커피 마시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Could I please get a small coffee? 커피 작은 거 주시겠어요? 커피 작은 거 주시겠어요?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Can I have a large coffee, please? Can I have a large coffee, please? I'd like coffee, please. I'd like a coffee, please.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그 상황에 주문하면 됩니다. 또는 Could I please, please? 여기는 뭐, Could I get a small coffee, please? 안 해도 돼요. Could I get a small coffee? Small coffee? Please, large 보실 수 있습니다. Please. 그래요? 그럼 두 번째, Would you like mild, medium, or dark? 또는 blend를 뒤에다 붙여고 그냥 mild, medium, dark 해도 blend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옅은 맛, 중간 맛, 진한 맛, 어떤 걸 원하십니까? Would you like? What would you like? 그죠? 어떤 걸 원하십니까? Which blend would you like? 어떤 블렌드를, 어떤 제품을 갖다가 would you like? 원하십니까? How dark do you like your coffee? 커피를 얼마나 진하게 해드릴까요? How dark do you like your coffee? 커피를 얼마나 진하게 해드릴까요? Is medium blend okay? 보통 맛이 괜찮을까요? 보통 진한 것이 괜찮을까요? Do you want a mild blend? Mild blend? 얕은 커피 드릴까요? 얕은 커피를 원하십니까? 얕은 커피 드릴까요? 네. 이것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이건 바리스타가 하는 얘기죠. 바리스타가 거기 가서 하는 얘기니까 잘 알아들으면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건. 따라 해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mild, medium or dark? Would you like mild, medium or dark blend? Which blend would you like? How dark do you like your coffee? Is a medium blend okay? Do you want a mild blend?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o you have any flavored coffee? 향 들어간 커피 있어요? 향커피 있어요? 향커피 가지고 계십니까? 향커피도 있습니까? 향커피도 있습니까? 다른 거 지금 다 있습니까? 향커피도 있습니까? Can I add a flavor shot? 이것은 이제 커피가 왔을 때 flavor shot, 그 향을 갖다 shot, 쫙, 이제 뭘로 쫙 짜서 집어넣으니까 그걸 shot이라고 합니다. 일단 플레버를 그 향을 좀 첨가할 수 있는가요? Can I add a flavor shot? 향을 잠깐 좀 첨가할 수 있는가요? 또는 Do you have any specialty coffee? 언제 플레버 커피 중에서 오늘의 커피 아주 그런 오늘 특별히 오늘 파는 그런 커피가 있는가요? Do you have any vanilla syrup? 이제 여기다 바닐라 시럽을 좀 집어넣으려고요. 바닐라 시럽 가지고 계십니까? 또는 뭐 다른 거 아무거나 요청할 수가 있죠. 허니를 요청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셀프 하는 것들은 자기가 나중에 가서 하는 것이고 셀프 하지 않고 거기서 넣어주는 것은 여기서 주문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 해보시죠. Do you have any flavored coffee? Can I add a flavor shot? Do you have any specialty coffee? Do you have any vanilla syrup? Grangan, barista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Our coffee of the day is vanilla hazelnut. Our coffee of the day is vanilla hazelnut. 그러니까 is 앞에 살짝 끊는 것처럼 Our coffee of the day is vanilla hazelnut.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Our coffee of the day is vanilla hazelnut. Okay? Our coffee of the day is vanilla hazelnut. Our special today is chocolate amaretto. 이것도 이제
커피의 종류죠. 향을, 향 커피의 종류입니다. Chocolate Amaretto. Today's specialty coffee is French roasted. 이제 커피 향이 그 로스팅하는 방법, 커피를 볶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그 커피를 볶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프렌치 로스트드, 프렌치 로스티드도 있고 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프렌치 로스티드한 것이 오늘의 특별 커피입니다. Our special are on the board. 자, 그 판에 보시면 메뉴판에 보시면은 뭐가 우리들의 스페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오늘의 스페셜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집이 언제든지 제공하는 그런 스페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오브 더 하우스드 그 커피점의 그 스페셜이 뭔가를 자 저기 보시면은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알아서 고르십시오 그 말이죠. 따라해 봅시다. Our coffee of the day is vanilla hazelnut. Our special today is chocolate amaretto. Today's specialty coffee is French roast. Our specials on the board. 다음, is it decaffeinated? Is it decaffeinated? 카페인 뺀 건가요? Do you have a decaf? Decaf 있는가요? Decaf를 가지고 계신가요? Decaf 있는가요? Decaf는 있는가요? Is that decaf? 그거 decaf입니까? 뭘 주면은 그 decaf입니까? Is that caffeinate? 그 카페인 들어있는 겁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요. 바리스타가 주면은 바리스타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Is it decaffeinated? 그 카페인 뺀 겁니까? Do you have a decaf? Decaf 커피는 있습니까? Is that decaf? 그 decaf인가요? Is that caffeinate? 그 카페인 들어있는 건가요? 따라하시겠습니다. Is it decaffeinated? Do you have a decaf? Is that decaf? Is that caffeinate? 6번. Do you mind waiting? Do you mind waiting?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리시겠습니까? Do you have a few minutes to wait? Do you have a few minutes? Do you have a few minutes to wait? 기다릴 수 있는 몇 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몇 분간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몇 분 기다릴 수 있습니까? Do you have a few minutes to wait? 몇 분간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Are you in hurry? 바쁘신가요? 바쁘신가요? Are you in hurry? Are you in hurry? 또는 in a hurry. 어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Are you in a rush? 똑같은 얘기죠. 지금 어디 뭐 돌격을 하러 가야 되는 그런 점이니까요. 바쁘신가요? It'll be a few minutes. 몇 분 걸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Do you mind waiting? Do you have a few minutes to wait? Are you in a hurry? Are you in a rush? It'll be a few minutes. 이게 이제 바리스타가 나한테 하는 얘기일 거니까, 고객한테 하는 얘기일 거니까, 그 바리스타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으면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바리스타가 또 이렇게 얘기죠. Is that here or to go? 여기서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테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Is it takeout? 이거 takeout 하실 겁니까? Is it takeout? 주문하면, 이거 Is it takeout? 주문하신 것이 takeout 하실 건가요? Do you want that in a to-go cup? To-go cup이라는 건 이제 take-out 할 때 넣어주는 컵이 따로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포장용 컵에 넣어드릴까요? Do you want that in a to-go cup? Do you want that in a mug?
요즘은 이제 환경 때문에, 재활용 때문에 그런 종이컵이랄지 플라스틱컵을 좀 줄이고 머그를 써가지고 또 시전하고 다시.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개인 머그를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런 머그를 가지고 가면 어떤 경우에는 약간 커피값을 깎아주게 됩니다. 자기 머그를 가지고 가면은. 그럼 좋죠. 뭐 자기가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자기 거 마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커피에서 자기 머그가 아니더라도 이 플라스틱이나 종이컵과 대신에 머그잔에다 담아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Do you want that in a mug? Are you staying here? Or is this to go? 여기에서 드시고 하시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포장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바리스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Is that here or to go? Is that here or to go? Is that here?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Or to go? 포장하시겠습니까? Is it take out? Do you want that in a to-go cup? Do you want that in a mug? Are you staying here? Or is this to go?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listening practice인데요. listening은 이거 앞에서 다 외웠다고 생각하고요. 그 문장 중에 무엇을 좀 제거를 하고 그걸 갖다 가로를 치고 거기에 자기가 필요한 말을 집어넣을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걸 자꾸 이제 연습을 하면은 사실은 이걸 보지 않고도 듣기만 하고도 여기에 대화를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listening practice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훈련이 안돼 있으면 이걸 봐가면서 하시고 점차 여러분 연습해 갖고 차츰차츰 이걸 안 보고 듣고 말로만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권이 해보겠습니다. Can I have a large coffee, please? 이렇게 주문을 했죠. 그러니까 sure. Would you like a mild, medium, or dark? 뭐라고 그랬습니까? Dark, blah blah. Dark, blend라고 그랬죠. Would you like our mild, medium, dark blend? Dark blend. 그러니까 그 커스터머가 Do you have any 블라블라 커피? 뭔 커피가 있냐고 물어봤죠? 뭘 물어봤던 거예요? Do you have any flavored 커피라고 그랬죠? Flavored, 향 있는 커피. 그러니까 Our coffee of the day is vanilla hazelnut. 잘 됐죠? 그러니까 That sounds good. Is it decaffeinated? 카페인 없는 건가요? No, I'm afraid not. 아, 죄송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죠. Do you want a decaf? 카페인 없는 커피 드릴까요? 디카프 드릴까요? Yes, please. 아, it's getting late. It's getting late. 아, 늦어지네. 늦어지겠네. 늦겠네. No problem. I'll have to 커피를 끓여야 된다고 그랬지. 끓이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Brew 그랬죠. Brew. I have to brew a new pot. It'll take a few minutes. 몇 분이면 되니까 아니야. Do you mind waiting? 기다리시겠습니까? Do you have any decaffeinated tea? 그럼 카페인 없는 차는 가지고 계신가요? Yes, we have lots of. 그 tea가 되게 뭔 tea입니까? Herbal tea죠. 그래서 we have lots of herbal teas 그랬죠. 예를 들어서 we have lemon ginger, orange ginger, or chamomile. 이렇게 예를 들어준 겁니다. Great, 좋네요. 좋습니다. I'll take a lemon ginger tea. 레몬 생강차 주세요. Large please. 큰 걸로 주세요. Large please. 작은 걸로 주세요. Small please. 중간 것으로 주세요. Medium please. Sure. Sure. 그러고 이제 여기서 들고 갈 것인가? Take out 올 것인가를 물어보죠. Is that here or to go? Is that here or to go?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랬죠?
to go. 테이크아웃을 겁니다. And I'd like some honey if you have some. 꿀 있으면 좀, 꿀 있으면 좀 좋겠는데요. 꿀 좀 있으면, 꿀 좀 있으면 넣어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고요. The milk and honey나 sugar 같은 걸 뭐라고 그랬죠? Sweetener라고 그랬죠? The milk and sweeteners are on the table behind you. 뒤편 테이블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한 번만 하지만은 여러분은 연습을 갖다가 여러 차례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랑 같이 연구할 때는 파트를 나누어서 역할을 나눠서 이걸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and answer는 이 다이아로그의 내용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답변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다 써 있으니까 보고 답변을 하셔도 괜찮고 답변은 딱하니 정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간단하게 답변할 수도 있고 길게 정식 문장을 만들어서 답변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내용을 파악만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What coffee strains are available at this coffee shop? 이 커피숍에 어떤 것이 available 구할 수 있다고 말이죠. What coffee strains? 어떤 커피의 그 세기를 커피의 세기의 종류를 어떤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죠. 이 커피숍에서 제공하는 그 커피는 세 가지의 그런 세기가 있었죠. 처음 것이 뭐였습니까? The strains, strains of the of this coffee shop. The strength of coffee of this coffee shop. 그것은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mild, 그 다음에 medium and strong. 그냥 mild, medium, strong만 해도 답이 됩니다. 그러든지 they are strength니까 복수주죠. They are mild, medium and strong. 하든지 they are mild, medium and strong blend. 하든지요. What is the coffee flavor of the day? 자, 오늘의 향이, 오늘의 향의 커피는 무엇이었는가요? 그 사람이 다행히 오늘의 향의 커피가 뭐라고 얘기했죠? The coffee flavor of the day is? 뭐라고 그랬습니까? Is? Chamomile라고 그랬는가요? 아니죠? Hazelnut이라고 그랬죠? Hazelnut. Hazelnut. Vanilla hazelnut이라고 그랬죠. It's vanilla hazelnut. 또는 hazelnut. It's vanilla hazelnut. 그냥 또는 이걸 반복해서 the coffee flavor of the day is vanilla hazelnut. 이게 정식 문장으로 만들어 다 대답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화할 때는 그 정식 문장을 만들어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What is the coffee flavor of the day? 하면은 vanilla hazelnut 이렇게 하면 됩니다. vanilla hazelnut 또는 is vanilla hazelnut 이렇게요. What does the customer want a decaffeinated beverage? 어떤 카페인이 없는 그런 음료를 고객이 원했습니까?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커피 만드는데 몇 분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Decaffeinated herbal tea를 원했죠. He want a decaffeinated herbal tea. Name one flavor of the tea that is available. 거기서 제공하는 구할 수 있는 그 flavor 하나를 좀 얘기를 해보라. Flavor 여러 개 얘기했죠. 뭐 세 개 얘기했나요? 첫 번째 게 레몬 진저 얘기했고요. 그 레몬 진저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또는 오렌지 진저 또는 카모마일. 그다음 one flavor of the tea that is available is lemon ginger. 이거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 다 하는 거고요. Where are the sweeteners and creamers located in the coffee shop? 커피숍에 어디에 where the sweeteners and creamer 그 감미료뿐만 아니라 크림이랄지 또는 밀크랄지 밀크나 크림 같은 걸 크리머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The table behind you 그랬죠. 그러니까 another table 다른 테이블에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건 이제 한번 복습을 하는 건데 이 사이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 것인가를
앞뒤 상황을 봐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이얼로그를 완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리스타하고 커스터머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Hello, what can I do?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뭘 드릴까요? 그 말입니다. What can I get? 자기가 가져다가 주는 거니까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오늘 뭘 드릴까요? 그러니까 I'd like coffee please. 커피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뭐라고 하니까 I'd like a dark roast 그랬죠? 나 진한 거 주세요. 그랬어요. 뭐라고 물어봤으니까 바리스타가 Would you like a mild, medium, or dark blend?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I'd like a dark roast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리스타가 뭐라고 그러니까 Yes, what flavor do you have? 그러니까 어떤 향이 있는가요? 어떤 향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Flavored coffee 그랬던가? We have several flavored coffee 했던가? 또는 Would you like a flavored coffee? 향 커피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Yeah, what flavor do you have? 그러면 어떤 향이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리스타는 무슨 향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앞에 다이얼로그에 나와 있던 것은 We have lemon ginger, 또 orange ginger, and chamomile 그랬었죠. 그런데 이 사람 On second thought,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I feel like tea, 그런 커피가 아니고 차를 마시고 싶네요. Do you have any herbal tea? 예. 자, 차는 있는가요? Herbal tea는 있는가요? 그러니까, okay, 물론이죠. 있고 말고요. I'll have a peppermint tea. Peppermint 차 주세요.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뭐라고 그러니까 small please. 이제 사이즈는 물어보죠. What size would you like? 그러든지 Would you like small or large? 작은 거 드시겠어요? 큰 거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small please. 작은 거 주세요. 그랬겠죠? 그러고 바리스타가 뭐라고 그러니까 To go please. 가지고 갈 겁니다. 이렇게 바리스타가 뭘 물어보겠습니까? Is it here or to go? To go or here or to go? Here or to go라고 그러죠. 그건 아주 늘상 쓰는 얘기니까 그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Is this here or to go? Is it here or here? Here or to go? 그러면 to go, here, here. I'll eat it here. I'll drink it here. 그 말이죠. 네, 이상으로 해서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커피를 주문할 때 하는 그런 영어 회화를 좀 살펴봤습니다. 요즘은 커피 주문이 뭐 아주 복잡해가지고요. 복잡해서 이거 말고도 또 상당히 다른 것들을 또 추가로 알아야 새로운 낯선 장소에 가서는 커피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되게 단골로 다니기 때문에 단골로 다니면은 그냥 간단히 몇 마디 단어만 얘기를 하면은 차근히 주문에 몰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다이얼로그를 완전히 익숙하게 연습하셔서 어디 가서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로 커피를 주문해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